정치권 소식입니다.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. 윤석열 곧 정리된다는 말 때문인데 이 발언의 주어가 뭔지 진실 게임까지 시작됐습니다. 정철호 기자입니다. 이준석 대표가 녹취록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원희룡 전 지사와 전화 통화 일부를 공개했습니다. 원전 지사가 경선 과정 갈등을 우려하는 듯 말하자 이 대표가 걱정 말라며 저거 곧 정리된다고 합니다. 이 대표는 주어인 저거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경선 과정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. 제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? 후보 하나를. 예, 제가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. 원전 지사는 녹취록 전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. 문제의 발언 다음에 이 대표가 자신의 지지율 상승을 축하한다며 흐름상 윤전 총장 정리가 맞다는 겁니다.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.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. 원전 지사가 존재감 부각을 시도했다는 관측 속에 이 대표는 그냥 딱하다, 짧게 반응했습니다. 홍준표 의원도 유치하다, 하태경 의원은 아예 경선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. 당 중진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사적 대화 내용까지 과장 왜곡하여 뒷북 공개하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저희가 하지만 최재형 전 원장은 녹취록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는데 앞서 윤전 총장과 녹취록 논란까지 겹치며 당 전반에 걸쳐 갈등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입니다.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.